생각보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부천 경기 쉽지 않을 거다. 저희들 뒤에 똘똘 뭉쳐서 한다면 오늘 경기도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고 가는데 그 예상처럼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경기를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번 연도에 이제 동계훈련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쳐가지고 이제 정말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많이 좌절하니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귀하는 데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중에도 정말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뛰고 있을 때 보면 정말 많이 부러웠는데 제가 경기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수비는 거치고 키가 작은데 제가 공격수보다 먼저 한 발 움직이려고 하고 먼저 위치 선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상대의 공격수가 키가 크더라도 제가 같이 경합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도 위치 선정을 잘 하면 헤딩도 잘 네가 충분히 딸 수 있을 거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강훈이 형이 워낙 크로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코너킥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제 형진이 형이 제 앞에서 먼저 떴어요. 형진이 형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그 다음 들어가는 위치인데 형진이 형이 떠서 무조건 형진이 형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진이 형 머리를 보면서 뽕이 아예 안 보였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저한테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게 여기 제 기억으로는 제 머리 얼굴을 이렇게 스치면서 제 어깨에 맞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들어가기 전에도 부천이랑 작년에 했을 때 골을 넣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내가 골을 넣어서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딱 우연치 않게도 제가 또 골을 넣어서 저희 팀이 이길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항상 늘 저희 각종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항상 제가 또 이제 정강이 뼈가 부러졌을 때 마음통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또 멘탈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해서 정강이 계속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준석쌤 나 이거 진짜 너무 안 낫는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낫는다 계속 준석쌤을 괴롭히듯이 매일 하루 한 번씩 찾아가서 준석쌤 이거 왜 안 낫는 거냐 걔 준석쌤 항상 괴롭히고 치료도 맨날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딱 제가 골을 넣고 나서 준석쌤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준석쌤한테 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뛸 수 있는 게 준석쌤 덕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준석쌤한테 기회를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저 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에 들어왔어요. 저는 매경기 그 한 경기가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후회 없이 하는 게 제 목표인데 매경기 들어갈 때마다 제가 들어간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올해는 제가 경기장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다쳤어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많이 오지 못했는데 오늘 아마 홈경기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골까지 넣게 해서 기분 좋고 엄마 늘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